안녕하세요, 투데이입니다. 오늘은 이 임수일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. 임은 양간이고 오행 중 수에 속함으로 임수라고 부릅니다. 수는 음기의 본성이죠. 금이 양기를 배어내고 응축시켜 수렴된 음기는 음의 극한까지 갔다가 다시 양으로 향하게 됩니다. 수는 어둠과 냉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밤이 되고 어둠이 짙어지면 온도가 내려가죠. 그래서 새벽에 동트기 전이 가장 춥습니다. 그 중에서 임수는 어둠을 상징합니다. 강물이나 바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. 수는 기본적으로 흐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임수는 이러한 특성을 잘 나타내는데요. 임수는 아이디어 뱅크입니다.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잔머리를 잘 굴립니다. 생각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. 임수일간이 하고 있는 생각이 티가 나면 좀 위험합니다. 그래서 이 잔머리를 잘 굴리고 그것을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면 성공합니다. 그러나 임수일간이 수기가 강황하면 생각의 범위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고 이것이 티가 나서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. 반드시 무토가 있어 제방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. 그러나 이 임수일간이 사주에 토가 많으면 머릿속의 생각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. 그래서 임수일간인데도 성실하게 일하게 됩니다. 뭐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수가 흐르지 못하니 본인의 성공과는 거리가 있게 됩니다. 여기저기 아프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임수일간은 사주 내에 다른 오행들이 적당히 있는 게 좋습니다. 뭐 다른 일간들도 그렇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임수일간은 특히 그러합니다. 거기에 경금이 더해지면 생각이 무궁무진해지고 다른 오행들이 조절하여 생각을 발현한다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임수일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